네. 이청산. 네. 정우진. 예이! 여기 있습니다! 야야, 선생님 방금 내 이름 엄청 다정하게 불렀다, 그치? 웃기네. 난 성 빼고 친근하게 이름만 불러줬거든. 꿈들 깨셔. 선아쌤 이미 임자 있는 몸이시거든. 나처럼.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 으야, 왜 그렇게들 사냐. There is a way toward understanding how technology evolves. But to get there, we need to shift our thinking. What we should really be looking for is... 뭐지? 소리? 그러니까 저기 복도 쪽에 살려주세요 선생님. 주세요, 선생님. 너 현주? 현주 맞니? 주번, 보건 선생님 좀 모셔와. 네. 현주야, 괜찮은 거니? 조금만 참자. 뜨거워요, 몸이. 무리해서 얘기하지 마, 현주야. 이병찬 선생님이 잘 감금했어요. 이병찬 선생님이 무서워요. 그 사람 너무 무서워요. 보건 선생님 곧 오실 거야. 일단 상태부터 보고 얘기하자. 이게 무슨... 너희들 뭐 하는 짓이니? 얘들아 그만! 핸드폰 집어넣어! 그만들 해!
왜 그러세요? 이거 교사가 학생 감금하고 막 그런 거 맞죠? 이런 악질적인 사건은 대대적으로 알려야죠. 입 다물어? 이게 지금 장난 같니? 얘들아, 지금 친구가 많이 아픈 상태야. 사진보다 현주가 무사히 치료받게 도와주는 게 먼저야. SNS에 사진 올리는 건 그 후에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나서도 늦지 않아. 억지로 도와달라고도 끝까지 침묵하라고도 안 할게.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만 기다리자. 부탁한다. 같은 교사라고 편드는 거야, 뭐야? 에이, 이게 조회수 얼마짜린데 포기할까봐. 야, 내 뒤에 숨어서 찍어. 이따가 공유해주기다. 이나연, 정우진. 아, 깜짝이야! 선 넘지 마라. 뭐, 알았어. 반장이면 단가했지. 감금이라고요? 우선 보건실로 옮겨서 안정을 취하고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 네, 그러죠. 반장? 네? 교장 선생님 보건실로 모셔와. 네. 남나야, 잠깐만! 보건실 다녀오다가 봤는데 교장 선생님 밖으로 나가시던데. 그럼 네가 뒤쪽 화단 중심으로 찾아줘. 난 교장실 들렀다가 교문 쪽으로 가볼게. 알았어. 부반장은 이병선 선생님 어디서 수업 중인지 찾아서 알려주고. 네. 현주야, 계단을 내려가려면 들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업을 수 있는 남자 선생님이라도 부르는 게. 아니요, 제가 업을게요. 현주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아는 사람은 최소한으로 조용히 처리해야 해요. 여학생 두 명만 선생님 도와줄래? 제가 그럼 나도 고맙다. 현주 부축해서 업힐 수 있게 도와줘. 현주야, 아파도 조금만 참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상이 밝혀지면 모두 다 얘기해줄게. 단,
억측이나 이상한 소문으로 누군가 피해받는 일 없도록 조금만 입조심해줬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수혁아. 네? 교무실 내 자리 알지? 네. 여기 전부 핸드폰 걷어서 가져다 놔줄래? 수업 끝나고 사진이랑 동영상 삭제한 거 확인하면서 돌려줄게. 에? 아, 그건 아니죠, 선생님. 우리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고요. 차라리 장렬한 죽음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잘한다 경수. 네가 빠지면 섭하지. 자, 시원하게 사이다 한 마디. 안 돌려준다는 것도 아니고. 찍었더라도 스스로 삭제했으면 꿀릴 거 없잖아. 에? 너 새끼 배신이냐? 이 상황에 유치하게 배신 따질 때냐? 정 찔리면 빠지든지. 자, 수혁아, 내가 1번이다. 곱게 다뤄. 새끼 멋지네. 선생님. 왜 그러니 온조야? 중앙 통로를 돌아가면 거리도 멀 뿐더러 많은 교실을 지나쳐가야 해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짧고 빠르게 보건실로 갑니다. 선생님, 저거 쓰면 어떨까요?
하면 어떡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란스럽게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약품 현황판을 만들어 달라셔서. 그랬군요. 네, 마침 2학년 5반에 남는 게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끝나면 곧장 교실로 돌아가거라. 늦지 않게. 간 떨어질 뻔했네. 선아 선생님 자리가... 아, 저기던가? 어이, 이수혁이! 체육 선생님, 안녕하세요. 호호, 폰가게 차렸냐? 엥... 또 누가 수업 시간에 폰하다 걸렸구만? 그렇죠, 뭐. 잘 지냈냐? 민재 형! 이제 팔은 다 나았어? 팔 다시 쏘는 거야? 뭐, 보다시피 아직. 아, 그래서 상담 중인 거구나. 얼른 나와서 팍팍 10점에 꽂는 거 다시 보여줘야지. 그러게. 할 얘기는 엄청 많지만 일단 수업 중이라 전 먼저 가볼게요. 나중에 따로 보자. 네, 형. 몸 조심해. 아깝다, 아까워. 저런 놈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제발이요. 그런 의미에서 저보다 하리죠? 으이그, 뚫린 입이라고. 열이 39도가 넘어요. 구급차를 부를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현주야, 이제 얘기할 수 있겠니? 네. 과학 동아리 수련회 계획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러 과학실로 갔어요. 교무실에 안 계시면 보통 거기 개인 연구실에 계시니까. 거기도 선생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평소 잠궈두던 연구실 문이 열려있길래 화장실 가셨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자고 과학실에 앉아있었는데 연구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완전 깜깜하네. 여긴 전등 스위치가 어딨더라. 무슨 냄새야. 왠지 으스스하기도 하고. 귀여워라. 너네들 소리였구나. 응? 얘는 색깔이 왜 이래? 특이하다고 괴롭히는 건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면 못 써. 이렇게 귀여운 애를. 아야! 아지. 고마운 줄 모르고 사람을 물어? 에이, 이제 나도 몰라. 들어가. 아씨. 생각보다 이빨이 날카롭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 죄송해요. 햄스터 소리가 궁금해서. 아, 혹시 밴드 갖고 계세요? 햄스터가 물었는데 꽤 아프네요, 얘네. 뭐? 물려? 네, 저기 까맣고 빨갛기도 한 쟤한테. 확실해. 확실히 저놈이야. 울렸다는 말을 듣자마자 연구실 문을 잠그고 절 붙잡았어요. 그리고 물도 음식도 주지 않고 이틀 동안 절 묶어두고 계속 감금해뒀어요. 혹시 선생님이 널 건드리... 아니,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니?